네, 안녕하세요. 삼삼한TV 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랑도TV의 파랑도입니다. 네. 네, 저희 이 파랑도TV, 삼삼한TV 둘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대책 없이 뭘 하려고 할까요? 네. 네, 바로 대책 없는 그림 이야기 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일단 네. 그림 이야기를 하기 앞서 네. 우리 파랑도TV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네. 파랑도TV님이 그 하시는 일이 방송 말고 뭐였죠? 네. 네. 시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시를 지으시고 또 삼삼한TV는 또 그림을 하고 네, 예술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마침 파랑도님도 이 그 뭐냐 그림에 관심이 많으신데 정말 그림을 대하려고 하면은 대책이 없어지는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셨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 로망이 이 그림 있죠. 네. 네. 그림 도구 가져와갖고 그림 그리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거를 뭐 형편이 안 된 건 아닌데 좀 배우고 싶어요라는 말을 전혀 못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네. 네. 말, 뭐 요구 같은 걸 전혀 못하는 친구다 보니까 부럽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불현듯 그림이 정말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마침 그게 또 우리 또 한경희 작가를 만났으니까 제가 그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그래서 대책 없지만 네. 이 대책 없는 몸을 좀 받아들여줘서 네. 한번 그림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흔쾌히 또 우리 또 한 작가가 네, 흔쾌히 또 네, 흔쾌히 뭐 그렇게 능력은 출중치 않지만 네. 그래도 전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 드로잉은 이제 물론 채색으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무채색으로 네. 네, 해서 아주 기본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작가들의 작품이 되기도 하는 네, 목탄을 먼저 네,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은 준비는 안 됐지만 네. 일단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네. 재료는 어떤 걸로 할지에 대해서 먼저 네.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방송은 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2주에 한 번으로 해서 한 시간 네. 네 시간은 한 시간 정도로 해서 하루에 그 하나의 그림을 완성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우와, 방송을 짝짝짝. 아니 그거는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아니고
제가 수업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배우는데 이런 네. 영광의 자리를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러죠? 네. 재능 기부? 아, 네. 네, 재능 기부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워낙에 이제 이렇게 전공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 사회에서는 그거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있는 사람은 있는 거 그냥 갖고 있느니 네 이렇게 재능 기부로서라도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본인에게는 네, 좋은 일이 아닐까. 네, 제가 네. 재능을 받으면 또 기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그림 한다고 해서 그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같은 맥락이니까 저도 항상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시를 처음에 하고 싶다면 네. 무엇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네. 네. 아 지금 바로, 네. 바로 질문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제 경우를 보면은 제가 처음 이제 시를 접하면서 보니까 이 대상을 어떤 사물을 볼 때 자세히 들여다보기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관찰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뭘 그리고 싶거나 네, 네 그리고 싶거나 네. 얘기하고 싶거나 할 때 네. 네. 그걸 갖다가 그 사물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 어떤 네. 걸 그릴 것인지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우리 파랑도 TV님이 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강아지를 일단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제 네. 그릴 그 강아지 그림과 네 예, 예. 강아지 그림과 바로 시작합니다. 뭐 원래 미술학원이나 네. 이런 곳에 가면 네. 기본적인 도형을 이제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러지 않고 네. 바로 강아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이를 바로 그려줄 수가 있군요. 네 이런 영광이 아니 그 뭐 네. 영광으로까지 얘기하면 아니 되시었고요. 제 실력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긴 네. 하지만 이제 그리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팁은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재료마다 그러니까 연필이면 연필, 목탄이면 목탄 네. 재료마다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또 쉽게 생각하면 금방 해볼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우리 재미나게 쉽게 네. 이 옆에 계신 시인님과 네. 함께 재미있는 시간 다음 주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바로 실습을 한번 해봐요. 오늘 손꼽기라도 좀 오늘은 네. 지금 카메라가 안 보여. 어디 갔어? 네,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죠. 하여튼 뭐 시키시는 대로 제가 따라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뭐 꼭 시킨다기보다 네. 제가 뭐 열 마디 안 해도 한 마디만 해도 그 이상을 하실 분이시니까 네. 제가 완전 초보인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네. 화면이 나왔네요. 예. 자, 이제 바로 앞에 하얀 백지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 백지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아, 여기다 뭐 그리지? 네.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앞으로 뭘 그릴 건지 이제 그걸 떠올리셔도 되고요. 지금은 여기에 무언가가 그려진 바로 옆에 컵이 있네요. 종이컵이. 자, 종이컵은 원이죠.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원을 이제 그립니다. 네. 이제 미술학원에 가면은 이제 저기가 있죠. 그 구. 네. 구를 시키기 전에 먼저 정사각, 직사각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기형물? 예, 그걸 그리는데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색깔이 안 보이네요. 잘. 그래서 목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목탄은 강해서 잘 보이기는 한데 얘가 지금 카메라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필보다는 사인펜이 낫겠네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심인숙 저 파랑도 TV님이 하시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드리면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네.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마우스가 있으면 마우스. 네, 바로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
그 위에 옮기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실물이 있으니까 네, 그걸 옆에서 보고 그냥 그린 거고요. 우리 이제 목탄을 가져왔을 때는 이제 형태를 잡으면서 예, 동시에 이 명암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 있고 밖에 이제 빛과 그림자 기본적인 거죠. 드로잉에서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사진을 보고 그릴 때랑 그리고 어떤 이렇게 이런 네, 사물을 이렇게 놓고 보고 그릴 때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면을 보고 그릴 때랑 입체를 보고 입체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입체적인 거를 직접 보고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평면도 해보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관찰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려면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걸 관찰하는 게 좋겠죠. 좋아하지도 않는 거 오래 보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물건 오래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크던 작던 관계없습니다. 근데 조금 크게 그린다 생각하고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런 연습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거든지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글씨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해봐야 됩니다. 작가들도 그림을 하다가 손을 계속 놓으면 손이 안 풀려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워밍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하고 싶으시다면 관찰과 그리고 그 관찰한 것을 자기가 어느 종이에든지 옮겨보는 거. 네,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목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기왕이면 목탄지도 있으면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체든 아니면 사진이든 네 그거를 준비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술 도구 네 그거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예 네, 아니 이제 무조건 일단은 그려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나름대로 그려보다 보면은 이제 자꾸 는다는 얘기죠. 네. 네. 아니 그거는 당연. 그러니까 아니 뭐 저 나도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있어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보고 이제 시작하는 거는 모든 그 형태는 기본적인 그 형태 있지 않습니까? 구 뭐 직사각 뭐 삼각형 뭐 이런 것들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를 몰라서 못 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쉽고 세 살짜리도 아는 이야기지만 네, 그만큼 가까워져야 되고 친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무슨 비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네, 네. 네 그래서 아,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야 되겠네요. 네. 직접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비법이 따로 없고요. 네. 네. 두루두루 네, 뭐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드로잉 쪽에도 책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나가봤어요. 이제 그림을 한번 이제 좀 배우게 되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책방에 나가봤더니 너무 많은 책이 나왔어요. 진짜 요즘은 독학을 해도 될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책도 많이 나왔던데 책도 보면 도움이 되죠. 중요한 건 내가 학원을 끊어도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꾸준히. 꾸준히 하면 거기에서 뭔가가 나와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뭐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거든 뭐든 나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지키게 되면 분명히 뭔가가 주어집니다. 네. 네. 일단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뭐 저희 둘이 주저리 얘기하는 거 많이 뭐 재미없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 않고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월요일 2시 2시에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세요. 저희 지금 방송은 이제 페이스북하고 판도라 TV에서 지금 동시 송출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이지만 뭐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그 저기를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혹시 뭐 질문사항 있거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건 페이스북으로 그렇죠. 되니까요.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아, 페북이요? 네. 아, 페이스북이 페북이요? 제가. 네. 아, 페이스북이 그 파랑도 TV를 치면 네. 나오죠. 네, 아마? 맞아요. 파랑도 TV 치면 페이스북 맞아요. 그게 파랑도 TV죠. 네, 맞습니다. 파랑도 TV 치시면 나오고요. 네. 또 판도라에서는? 판도라에서는 삼삼한 TV를 네. 치면 나올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오경희님이 지금 예, 들어오셨네요. 잘 나와요 하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경희님. 그림에 관심 있으시면 아, 다다음 주 네 2시 네, 월요일 2시입니다. 네. 네. 대책 없는 이 여자가 지금 그림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서 또 댓글도 나눠주시면은 또 함께 얘기도 네. 하면서 네, 네. 배워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좀 더 많은 준비와 네, 재미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뵐게요. 네. 네, 재료 이제 준비 말씀하신 거 목탄하고 네, 종이하고 준비해서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네. 네, 삼삼한 TV 황경희와 네, 사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